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위대해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굉장히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옛날 글이에요. 요즘에 그 삐라 사건 알죠? 북한에다가 삐라를 뿌렸더니 왜 삐라 때문에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왜 긴장했어요? 자신의 존엄, 북한의 존엄. 북한의 존엄이 누구예요? 자신의 존엄, 자기 나라의 북한의 존엄을 훼손했다. 그러면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북한에는 존엄이 하나지만 남한에는 5천만이 존엄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북한에는 김정은 한 사람이 존엄하지만 남한에는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 아멘? 그럼 저 여러분 북한에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엄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존엄한 게 다 무시되는 거예요. 뭐 인권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막 그냥 막 강제로 뭐 별거 아닌 죄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의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호텔에서 신문에다가 음식을 쌌대요. 근데 그 신문에 김정은의 사진이 있었던 신문이야. 그 사진에 김정은의 얼굴이 있는 존엄한 수령님의 그 사진이 있는 그걸로 음식물을 쌌다고, 여러분,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존엄하고 다른 사람은 존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존엄은요, 그런 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왜 존엄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아멘?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요,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해서 존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위대한 일을 하면 존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들 더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또 아니면은 뭔가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이 아이폰을 개발한 그 사람 있죠. 몇 년 전에 죽었죠. 스티브 잡스.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강연을 어제 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발명한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와 또 그가 발명한 이 그 핸드폰, 이 그가 이뤄놓은 업적,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서 자기가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에게 큰 업적을 남기면은 자기가 존엄해지고 위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인간이 위대한 거는요, 여러분, 그러한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저는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에녹이라는 분에 대한 책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외 수많은 인물들을 보다 더 큰 업적을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인류를 다 에녹이 왕들을 다 지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다윗 왕도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근데 그는요, 300년 동안 온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던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오로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딱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도록 인간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생물과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인간을 위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등한 교제,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처럼 만들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인간처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애완용 개가 여러분 사람처럼 교제가 돼요? 어? 여러분, 애완용 개가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여러분. 애완용 개는 절대로 인간처럼 말을 못 해요. 그냥 멍멍 그러지. 무슨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걔들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인간의 위대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뭐 인기인을 만나고 싶어 하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죠? 그게 그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출세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한다. 여러분, 큰 일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 하는 것은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뭘 발명하고 여러분이 큰 공을 세운다. 그거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한 것뿐이야.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그 배역을 할 뿐이에요. 영화 배우들은요, 그 배역을 할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야.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인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어? 영화 끝나면 그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요, 사회에서, 어? 회사에서 뭐 높은 위치에 있다. 팀장이 되거나, 뭐, 이사가 되거나, 심지어는 대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가면,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위치에 가면 위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잘 교제하느냐가 그 인간의 성공 여부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요, 에녹의 300년의 인생, 365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따져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야. 그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한마디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얼마 동안 나와 동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나와 함께 했느냐?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너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여러분은요, 진짜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오늘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즉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셔야 돼요. 여러분, 애완용 강아지를 왜 키워요? 애완용 고양이를 왜 키워요? 주인의 즐거움이 되라고, 주인과 교제하라고, 주인이 왔을 때 반겨주고 주인의 기쁨이 되라고 애완용 동물들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을 키울 때 강아지는요, 주인에게 집중해요. 주인이 오면은 굉장히 기뻐하며 꼬리치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는 메시지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의, 하나님의 왕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야.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예, 의. 의.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여러분이 존엄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의 책임 그런 차원만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려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서 죄인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된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다 죄가 되어버린 인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버린 거야. 우리의 죄가 된 거야.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믿고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산다. 그 사람은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거야. 자기의 기업을 만들고 자기의 큰 저택을 만들고 자기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 일을 이룬다,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세상은 다 썩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다 망해요, 여러분. 이 지구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다. 다 없어지고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뭐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 지구가 이 대한민국도 이제 온난화 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적도처럼 더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뜨거운 날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온 지구는 이제 다 망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다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자꾸 이 물질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연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연이 가시를 내고 저주받은 거예요. 인간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그 자연을 자꾸 숭배하는 거야. 금덩어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야.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천지창조의 비밀을 에녹에게 알려줬어요. 에녹은요, 마지막 될 일도 다, 이 인류의 종말도 다 알려줬어요. 유다서에 보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유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다서는요,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천지 창조와 인류의 종말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보세요. 형제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 위대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을,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피해자로 살고 있어. 사탄에게 눌려고 세상에게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온 세상을 돌보는 자로, 또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첫 번째로 그분의 왕,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옳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판단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의라는 건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의예요. 여러분이 옳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구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다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여러분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